네 엄마 암이 아니야. 네 엄마 최장암이야. 너는 의대 준비한다는 새끼가 엄마 암인 줄도 몰라. 그럼 좀 힘들 것 같은데. 저희는 불필자 암이 잡거든요. 아까 26살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진짜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알바자리도 구하려고 했는데 알바도 못 구하고, 그리고 또 실수해가지고 가족한테 짐만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 가서 나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어? 이게 뭐지? 자, 우리 집 앞에 박스가 나왔는데요? 라누아? 편지가 있어요. 제야 8수생 정경민의 열렬한 팬입니다. 아, 볼펜이구나. 아, 제야. 경민님 저번 영상 잘 봤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서 너무 힘들고 막막하죠. 요즘 영상을 보면 경민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서 참 슬펐는데요. 그래서 저희 라누아 측에서 경민님께 광고를 하나 제안드리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경민님이라면 정말 재밌게 광고를 찍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품과 편지를 드립니다. 아, 재밌게 광고를 해달라 하셨는데 재밌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텐션도 그렇게 안 오를 것 같아요. 경민님께서 만약 정말 재미있게 광고를 해주신다면 저희 라누아 측에서 경민님께 광고 단가를 이만큼 제안드립니다. 에? 진짜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꿀피부가 되는 그날까지 달려라 포시맨! 아씨, 요즘에 피부가 왜 이러지? 뾰루지도 생기고 면도할 때마다 피부 트러블도 생기네. 어떡하지? 뾰루지와 피부 트러블이 걱정인가? 그럼 이걸 한번 써보게. 포시 레볼루션 스킨. 포시 레볼루션 스킨? 뭐야? 뾰루지와 피부 트러블이 사라졌어. 그건 바로 포시 레볼루션 스킨이 피부 진정 효과를 주기 때문이지. 이제 넌 피부 걱정은 끝났다고. 고마워요 포시맨. 뾰루지와 피부 트러블은 포시 레볼루션 스킨. 아,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로션의 끈적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야. 어떡하지? 끈적이는 로션 때문에 고민인가? 그럼 이걸 한번 써보게. 포시 레볼루션 로션. 포시 레볼루션 로션? 어, 뭐야? 분명 로션인데 전혀 끈적하지 않아. 이게 말이 돼요? 포시 레볼루션 로션은 끈적임이 없고 수분감 깔끔한 느낌의 로션이지. 이제 로션의 끈적임 걱정은 끝났다고. 고마워요 포시맨. 끈적이지 않고 깔끔한 느낌 포시 레볼루션 로션. 아, 이번 추석 때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보내야 될지 너무 고민이야. 어떡하지? 이걸 선물해주는 건 어떤가? 포시 레볼루션 3종 세트. 포시 레볼루션 3종 세트? 포시 레볼루션 스킨, 포시 레볼루션 로션, 그리고 포시 레볼루션 에센셜 크림이 추가를 했다고. 에센셜 크림? 올인원 크림처럼 미백 효과와 주름 개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괜찮은 크림이라고. 헐, 대박! 이거 사야겠네요. 이거 가격은 얼마인가요? 가격은 64,900원. 아, 조금 비싼데. 방금 준 박스를 다시 한번 보게. 오, 디자인이 정말 고급스럽고 이쁜데요? 선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좋은 선물이지. 스킨, 로션, 크림 각각 한 번씩 펌핑하면 내용물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나는 번거로움이 없다고. 그리고 셋 다 에어리스 용기라서 끝까지 위생적으로 쓸 수 있다고. 오호, 성분도 순하고 향기도 독하지 않고 은은하긴 하는 게 여자들이 제일 좋아할 거라고. 우와, 그럼 저 이거 바르면 여자친구 생기는 건가요? 스킨, 로션, 에센셜 크림 순으로 바르면은 남자 피부 관리는 끝이라고.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포시 레볼루션 세트 하나만 있으면 다른 화장품 필요가 없다고. 아직도 비싸다고 느껴지나? 전혀요! 이것만 있으면 피부 걱정은 끝이잖아요. 이제 난 꿀피부다! 선물용으로 완성맞춤 포시 레볼루션 3종 세트. 아, 이 정도면 됐겠죠. 진짜 하루 종일 우울했었는데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를 응원해주는 볼펜분들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어디 보자. 네, 아버지. 진짜요? 면접이요?
아니요 아니요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아버지. 네 아빠 진짜 진짜 열심히 준비할게요. 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가 아는 분 회사 면접 잡으셨다는데요? 아 드디어 저한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번에 아빠가 입대 신청 바로 하라고 했는데 역시 지금 저희 가족한테 돈이 많이 급한가 봐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못 붙으면 죽는단 마인드로 진짜 열심히 준비할게요. 안녕하십니까 26살 정경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대학은 나오지 재야 면접날이 밝았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다 체크했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동선까지 다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가서 면접만 보면 됩니다. 뭐라고요? 옷을 그렇게 입고 갈 거냐고요? 에이 설마요.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데 제가 이러고 갈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한테 기장의 옷이 있었는데 그걸 입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재야 되게 어색하다. 불필분들 앞에서 정장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어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긴장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필분들 파이팅! 아자아자 파이팅! 여긴 것 같습니다. 아 누구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 면접 보러 왔는데. 면접이요? 일단 이제 부장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 아, 저희...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잠시 기다리시면 저희 부장님이 오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헤라야 누구야 당하기 소개. 나 대리야. 26살 정경민이라고. 아 무슨 일인가? 아 부장님 오셨습니까? 부장님. 아 예. 자 돌잼 상사의 첫 면접 날입니다. 자 봅시다. 이름이 네 정경민입니다. 되게 의기소침해 있어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요? 제가 뭐 말한 것도 없는데 뭘 열심히 한다는 거죠? 뽑아주시면 이 열심히 할 자신이요. 열정 하나는 좋습니다. 그 전에 스펙이 굉장히 여러분들에 비해 낮습니다. 이 친구는 아 저 하버드 수석입니다. 하버드 수석입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플 말레. 그 보니까 재능이 없어. 분위기를 조금 업시킬 수 있는 레크레이션 느낌. 예. 회식 자리. 예. 이것도 업무의 연장선이에요. 그럴 때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그런 팩이 있는 사원을 원한다 이겁니다. Good is back, back is good. 들어봅시다. 예. I'm living in a fucking paranoid. 밤새 나를 지켜 오늘도 잠을 못 자 올 날로. 노래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가 드라이트 바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히즈시 러블리 히즈시 원더풀. 와 대박. 네 이 정도 스펙 가지고는 저희 회사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니까 팔수생입니다. 팔수생이면 말 다 했습니다. 아쉽게도 뭐 이 회사에 들어올 방향이 없네요. 자격증 같은 거 있습니까?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럼 뭐 대학교는 어디 나왔죠? 대학교도 아직. 부장님 뭐 저런 사람 뽑지 마십시오. 뭐 저런 사람이 뭐 유치원이나 나왔겠습니까? 에휴 너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 유치원 나왔습니다. 관행 유치원이라고 익산에 있는 유치원인데. 어디요? 관행? 네. 그래 은행나무 앞에 있고 가끔 은행 똥 밟으면 냄새 오지게 나는 그 관행 유치원? 네 합격입니다. 왜요? 내가 바로 관행 유치원 나왔습니다. 아 관행이세요? 이게 바로 합격!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와! 아 진짜 하루 종일 긴장해서 몸이 너무 쑤시네요. 아, 그래도 붙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엄마! 뭐해? 몸은 괜찮아? 잘 됐네. 엄마 아들 면접 붙었어. 그럼! 아들이 누구 아들인데. 아이 누가 보면 아들 삼성 들어간 줄 알겠다. 엄마 그동안 아들이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엄마 미안해. 아 우리 누가 울어. 아 이렇게 아들 기뻐서 우는 거야. 면접 붙어가지고. 아 엄마 나 회사 사람한테 연락 왔으니까 끊어. 밥 잘 챙겨 먹어. 어?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팔수생 전경민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편하게 살았지만 저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저희 엄마 아빠를 편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회사 일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해서 얼른 더 성장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 서울 의대를 가고 싶은 것보다 의대 간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사는 삶이 너무 편해서 그런 삶만 쫓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매번 부모님께 지원을 받고 정작 효도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얼른 빨리 부모님께 효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팔수생 전경민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마지막 인사하고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 제발